2016년 아르헨티나의 영화감독인 세르기오는 유령, 외계인 등 초자연 현상을 다룬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촬영 장소를 물색 중에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G사 위성 지도를 통해 아르헨티나 파라나강 삼각주 지역에서 초승달 모양의 호수와 독특한 원형의 섬을 발견. 그리고 얼마 뒤 세르기오는 신비의 섬을 찾아 직접 탐사를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대체 어찌 된 일인지 분명히 지도를 보고 찾아갔지만 섬과 육지가 맞닿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탐사는 실패!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세르기오는 다시 섬의 지도를 살펴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 무슨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 안에서? 분명히 지도에 있는 섬인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게 이상했던 세르기오는 지도의 시간 제어 기능을 사용. 시기별로 찍힌 섬의 위성 사진을 비교해봤습니다. 잔잔한 호수 위에 떠 있는 섬이 마치 눈동자 마냥 빙글빙글 조금씩 회전. 말 그대로 섬이 자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두 기자님들, 섬이 움직이는 것 본 적 있습니까? 아, 없죠, 없죠. 보통 섬이 우리가 봤을 때는 물에 떠 있는 거지 물 밑에서는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저 저는... 무게가 그죠? 그렇죠. 자, 움직이는 섬에 더욱 흥미를 느낀 세르기오는 두 번째 탐사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아주 힘들고 어렵게 드디어 섬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섬은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네, 물이 이상하리만큼 너무 투명하고 차가웠어요. 그리고 주변에 질퍽한 땅과 반대로 이 호수 늪의 바닥만 유난히 딱딱했어요. 이뿐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섬의 모양. 이 섬은 지름이 120m가량의 작은 섬이었는데요. 그런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마냥 모양이 완벽한 원형. 도저히 자연적으로 형성됐다고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신비의 섬의 존재가 알려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거 외계인이 만든 섬 아니야? 외계인들이 UFO를 숨겨놓은 걸 수도 있지 라며 UFO설을 다시 제기. 그리고 UFO 사이트를 운영하는 외계인 연구자 스코시 워링 역시 실제로 외계인들이 자신들이 사는 곳의 입구를 숨기려고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수의 원형은 100m 크기의 UFO에 맞을 만큼 충분히 큽니다. 이 섬이 UFO 기지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미스테리한 섬은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사람의 눈을 닮았다고 해서 스페인어로 눈을 뜻하는 엘 오호라 불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세르기오 촬영팀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이 이 회전하는 섬, 엘 오호의 비밀을 밝히려 섬을 탐사했지만요. 엘 오호가 생긴 이유, 회전하는 이유 등 섬의 수수께끼는 그 누구도 풀지 못했습니다. 자전하는 섬, 엘 오호. 과연 그 섬은 UFO의 출입문이었던 걸까요? L5의 미스터리는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는 가장 유력한 곳으로 꼽히는 화성. 이번엔 이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뭐야? 아, 입구에? 그렇죠, 출입구입니다. 방금 보신 이 사진은 2022년 5월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찍은 사진입니다. 높이 30cm, 너비 40cm 정도로 아주 작은 이 네모난 사각형. 당시 이 사진이 공개되자 이건 화성에 사는 외계인들의 출입구다. 또 다른 지하 세계로 가는 텔레포트다.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는 증거라며 전 세계 누리꾼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외계인이라고 했는 걸 인정했을 때 네. 아까 40cm라고 했잖아요. 네. 되게 어쨌든 최고가 작나 봐요. 그 탐사 로봇 같은 거 자꾸 보내고 그러니까 직원들 눈에 안 띄려고 자기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네. 나사의 발표에 따르면 네, 균열로 인한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 역시 침식으로 인한 자연현상이라며 외계인의 출입문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아니, 자연현상으로 저렇게 직선으로 어떻게 저렇게 딱딱 뚫려. 아니, 가끔 가다 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요? 뭐 무슨 바위인데 와, 이거는 누가 이렇게 사람이 안 잘랐는데 네모 반듯해? 그런 거 있긴 하거든요. 아니, 근데 저거만 있잖아.
그래서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 제가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뭐야 저게? 자갈? 야. 뭐 선인장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오! 선인장이에요? 그 생명체가 있는 거네. 이것이 2022년 2월에 역시 같은 큐리오시티가 찍은 사진입니다. 마치 선인장이나 꽃처럼 보이지만 나사에 따르면 황산염 성분으로 된 광물이라고 합니다. 아, 생물이 아니라고? 네. 돌이네, 그냥. 그런데요, 이게 왜 생명체가 존재하는 증거냐? 황산염은 물이 증발하면서 그 주위에 형성되는데 이건 화성에 한때 물이 흘렀다는 증거죠. 화성에서 발견된 저 황산염으로 된 광물이 바로 과거에 물이 존재했다는 증거. 그러니까 생명체가 존재했을 수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화성 탐사는 아직도 무궁무진하니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발견을 할지, 내년에 또 새롭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릴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그동안 외계인의 생김새에 대한 추측이나 증거는 많았는데요. 자, 두 기자님은 혹시 그 외계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외계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사실 대부분 외계인의 목소리가 어떨지 상상조차 잘 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외계인의 소리가 이것의 울음소리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 들렸나 봐. Отлично. 하늘에서 고양이가 울 리가 없지. 그렇죠. 2011년 러시아의 항공관제탑 관제사가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외계인의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된 건데요.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야쿠티아 공화국의 수도 야쿠츠크 상공에서 UFO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갑작스럽게 등장. 레이더 모니터에 포착이 됐는데요. 해당 비행물체는 비행고도 20km 지점에서 시속 9,600km의 엄청난 속도로 날다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는 등 비상식적인 움직임을 보이더니 급기야 주변 항공 주파수까지 교란시켰다고 합니다. 관제탑에서 해당 UFO와 교신하려고 애쓴 결과 고양이 울음소리와 같은 정체불명의 소리를 듣게 됐다는 것이죠. 심지어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들리는 동안에는 어떤 항공기와도 교신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뭐냐. 있긴 있었다는 거네. 그렇죠. 정말 그러면 뭔가 UFO가 있었고 그 UFO가 그럼 우리하고 교신을 하려고 신호를 보냈다. 아하. 이건가요? 자, 하지만 이 영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닮은 여성의 목소리는 미스터리로 남게 됐는데요. 그런데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들리시나요? 그러니까 워낙 이 기본적인 우주선의 기계음이 크긴 한데 들리거든요. 되게 작게 바람 소리 비슷한 거? 아, 진짜 그런 게 있네. 그렇죠, 그렇죠. 이 해당 소리는요, 1969년 달 탐사를 떠났던 아폴로 10호가 달 뒷면을 가로지를 때 포착된 소리인데요. 보통 달의 뒷면에서는 지구와의 교신도 두절,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기 마련인데 우주비행사 헤드셋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비행사들은 의문의 소리를 나사에 보고, 하지만 나사는 해당 영상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해 이 영상을 기밀로 유지했고요. 몇 년 후 기밀이 해제된 뒤 2016년이 돼서야 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며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나사는 해당 소리는 외계인 소리가 아닙니다. 두 개의 다른 기기가 혼선되며 생긴 소리입니다. 라고 주장. 하지만 당시 아폴로 10호에 탑승했던 우주비행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함구. 정확한 소리의 출처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우주에서 들려온 원인을 알 수 없는 소리들. 정말 외계인의 소리는 아니었을까요? 이번 특종은 과학계를 발칵 뒤집은 사진 한 장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저 환한 거? 밝은 거? 아, 뭐야 저? 뭐. 저 뭐야? 해파리야? 2012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살고 있는 앤드리아 도브는 잭슨빌에 방문 전 길을 확인하기 위해 주의사의 사진 지도를 보던 중, 아니 뭐야? 혹시 UFO 아니야? 자, 바로 텍사스주 잭슨빌 사진 지도에서 UFO로 추정되는 붉은색 비행 물체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 일부러 촬영한 게 아니라 사진 지도에 우연히 포착된 겁니다. 조작은 아닌 것 같아. 이건 그냥 그 G맵에 찍힌 거니까. 공식 맵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포털에 그냥 올라와 있는 사진? 와. 도브는 이 문제의 사진을 언론사에 제보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언론사에서 사진 전문가에게 이 사진을 의뢰한 결과, UFO라기보다는 렌즈 플레어 현상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렌즈에 비친 강한 태양빛이 굴절과 반사를 거쳐서 마치 UFO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 그러기엔 너무 선명하게 저 모양만 있잖아. 자, 그런데 아직 속단하기엔 이릅니다. 당시 문제의 사진이 포착됐던 곳, 텍사스주 잭슨빌에서 약 1600km 떨어진 인근 지역, 뉴멕시코주의 아코마 푸에블로에서도 정말 놀랍게 아까와 똑같은 UFO가 또다시 포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똑같네. 아, 여기도 보면 이 빗무리가 똑같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네. 아, 쥐사 UFO랑 같이 다니는 거 아니야? 사진 찍으려고? 자, 사진 한 장은 우연히 잘못 찍힌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근 지역 지도에 이 두 장이나 연속으로 UFO가 포착됐다는 건 이 수상해도 너무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는 유독 UFO와 외계인 목격담이 많은 곳입니다. 이른바 UFO의 성지죠. 저 두 개는 동일 물건 맞네. 전체가. 같아요. 같은 거예요. 인근 지역에서 똑같은 녀석이 두 번이나 저렇게 찍혔다. 저 친구는 진짜 있는 애일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당시 언론사에서는 그 진실을 알기 위해 G사 본사에서도 연락을 취했지만요. G사로부터는 그 어떤 답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G사 지도 서비스에서 두 개의 사진 중 한 장은 사라진 상황입니다. 왜 한 장만 치웠지? 저는 미국 국방부가 전화했네. 아니, 치울 거면 둘 다 치우지. 왜 한 장만 치웠지? 주의사의 무응답이 그저 침묵이었던 건지, 아니면 혹시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던 건지, 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2011년 4월 13일 너튜브에 공개된 충격 영상. 이제 슬슬 무서워집니다. 수명이 올라갈수록. 뭐야? 굉장히 옛날 같은데 뭐가 떠 있네요. 저거 뭐지? 이게 뭐야? 저거 얼굴 같잖아. 아니! 이제 알았어요? 네. 자, 영상 속에는 원반형 UFO와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영상의 출처. 바로 소련의 국가안보위원회인 KGB가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밀 영상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 영상의 첫 화면에 등장하는 엠블렘이 1957년경에 사용되었던 KGB의 실제 엠블럼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건데요. 그러네. 자, 그리고요. 풍문에 따르면 KGB가 해체되자 1942년부터 1969년에 촬영된 KGB의 1급 비밀로 추정되는 영상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요. 그중에 이반이라는 사람이 KGB에 붙잡힌 외계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너튜브에 공개했는데 충격적인 건 이 영상 속에 KGB의 전투기에 의해 격추당한 UFO가 프랑스의 한 마을에 착륙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첫 번째 영상이 공개된 지 3주도 채 지나지 않은 5월 1일 이반이 두 번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시죠. 뭐야? 에? 아니,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잘 찍혔는데? 이건 그냥 살아서 움직이잖아.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아니 근데 옛날 필름이라 더 무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거면 오히려 그냥 에휴 뭐 잘 만들었나 하겠는데 저 당시 영상이면은 합성하기도 쉽지 않고 조작도 쉽지 않잖아. 요즘이야 뭐 CG로 거의 사실처럼 만드는 게 가능하지만 옛날은 불가능하잖아요. 더 어렵죠. 옛날 거라 너무 무섭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첫 번째 영상에는 없던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영상의 중요성 때문에 정보의 제공자는 익명으로 한다. 첫 번째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를 막 찾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캐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 영상에 올라온 게 아닐까요? 미스터리한 기밀 영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 뒤에 공개된 세 번째 영상을 보시죠. 외계인의 손을 도장으로 찍은 듯한 기다란 네 손가락과 함께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에 관여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잘못된 방향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고요. 이후 공개한 네 번째 영상에서는요. 가족 휴가라는 제목으로 여러 외계인이 등장합니다. 뭘 자료가 많아? 그리고 영상 속에는 1942년 첫 접촉 이후 서로의 관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외교 사절의 파견이 계획됐고 회의는 비밀리에 개최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스터리한 영상이 계속 업로드 되자 네 번째 영상을 끝으로 돌연 숱한 궁금증만 남긴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어머나. 아니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영상을 올린 거고 왜 또 사라진 거죠? 사라진 게 더 이상한데요? 왜냐면 이게 장난이고 막 그러면 사라질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KGB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미스터리한 기밀 영상. 과연 언제쯤 진실이 밝혀질까요? 1981년 1월 8일 오후 5시경 프랑스 남동부 프로방스주에 사는 농부 콜리니. 수도 펌프기를 수리하던 그는 휘파람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봤는데요. 그런데 저게 뭐지? 비행기는 아닌 것 같은데? 사라졌어. 충격적이게도 농부 콜리니가 본 것은 지름 약 2m의 납작한 접시 모양의 물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의 물체가 땅에 착륙하더니 금세 이륙해 북동쪽으로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당시 콜리니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 그림은 조금 뭐 본인의 기억에 의존을 그렸기 때문에 좀 어설플 수 있지만요. 네네.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당시 프랑스 국립항공우주국산하연구소 G판에서 조사요원들이 파견돼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비행물체가 착륙한 지점에서 열과 압력으로 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농부 콜리니가 UFO를 목격한 지점의 땅에 놀랍게도 움푹 팬 둥근 고리 모양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라는 건데요. 비행물체가 이륙했다라는 농부 콜리니의 증언에 현장에서 흙과 식물을 채취해 열 검사를 한 결과 또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 확인됐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질. 자, 비행물체가 착륙한 것으로 추정된 지점이 300도에서 600도씨의 열에 그을려 식물들의 엽록소가 30에서 50% 감소. 그리고 약 4, 5톤의 기계적인 압력으로 인해 압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머나. 이거는 외계인이 왔다 간 건데 그러면? 그리고 불을 태워봐요. 300, 600도예요 이건. 자, 이 조사 결과는 1983년 당시 G판 관계자가 아주 명백한 UFO의 증거라고 인터뷰를 하며 세상에 밝혀졌고요. 이 UFO 목격 사건은 UFO 추종자들 사이에서 국가기관이 UFO를 인정했다, 철저하고 과학적으로 기록된 외계인과의 만남이라는 반응과 함께 현재까지도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UFO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증거들의 어떤 그 신빙성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 이거는 좀 놀랍네요. 그걸 국가기관이 인증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랑스를 발칵 뒤집어 놓고 농부의 눈에 띈 UFO. 외계인은 그날 숲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황급히 이륙해 떠나간 걸까요? 2012년 12월 7일 당시 러시아 총리였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현지 주요 방송사들과 차후 정부 예산 계획, 연금, 교육 문제 등에 관해 정부 대표로 공동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가 끝날 무렵 한 기자가 돌발 질문을 던졌는데요.
Все, абсолютно все. Ну вот, например, прилетали на Землю инопланетяне. Вот эти самые зеленые человечки. Марьян, значит, рассказываю вам первый и последний раз. Вместе с передачей чемодана с ядерными кодами президенту страны приносят специальную папку. На ней написано «Совершенно секретно». Ньюсомен이라고요? 기자와의 인터뷰인가? 아니 이거는 그냥 인정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상황에 대해서. 네. 아니 근데 이건 놀랍네요. 네. 놀랍다. 러시아의 5대 대통령 출신인 메드베데프 총리는 대통령 취임 직후 외계인에 대한 1급 기밀 문서를 전달받았으며 외계인이 이미 지구에 왔었다라고 인정한 건데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최초로 발사한 우주개발의 강국이고 그렇습니다. 또 이 당시 최첨단 기술로 외계인과 접촉했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갔으니까 네. 그렇죠. 거기까지 온 러시아랑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어허. 그리고 이제 대통령 출신 총리면은 이제 국가안보의 총책임자잖아요. 네네. 일반인들은 모르는 혹은 다른 나라에서 모르는 기밀을 알고 있을 테니 저런 얘기가 그냥 툭 그냥 갑툭 튀어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건요. 메드베데프 총리의 다음 말은 또 있어?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доклад абсолютно закрытой спецслужбы,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ся контролем пришельце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нашей страны. Сколько их среди нас? Сколько их среди нас рассказывать не буду, потому что это может вызвать панику. 메인 인 블랙 영화처럼 똑같네. 그 우리 중에도 외계인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 지금 정부에서도 아예 외계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다잖아요. 네. 자 메드베데프 총리의 인터뷰가 공개된 후 사람들은 외계인이 지구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라며 폭풍 관심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메드베데프 총리는 인터뷰 말미에 영화 메인 인 블랙을 보면 외계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농담조로 무마를 하려는 듯 했습니다. 영화를 언급한 걸 보면 농담으로 약간 내가 여기까지 왜 얘기했자면서 급하게 무마하려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주워 담기 위해서 그렇죠. 넘어가려고 괜히 한 말은 아니에요 저거는 분명히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시작된 미소 냉전 시대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하면서요 큰 충격을 받은 미국은 이듬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창설. 그 뒤 양국의 우주 전쟁이 본격화됐는데요. 그런데 1960년 2월에 발견된 의문의 인공위성 때문에 전 세계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 왜요? 인공위성이 뭐 어떻게 됐길래? 일명 흑기사 위성이라고 불린 이 인공위성이 논란이 된 이유. 그 어느 나라에서도 흑기사 위성을 쏘아올린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그리고 더 혼란에 빠진 건 당시 예상한 흑기사 위성의 무게는 무려 약 15톤. 그런데 당시 기술 수준으로 쏘아올릴 수 있는 인공위성의 최대 무게는 겨우 500kg에 불과했고요. 오. 그리고 흑기사 위성의 운행 속도는 당시 최신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2호보다 두세 배가량 더 빠르기까지 했습니다. 우와. 당시 과학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 거죠. 뿐만 아니라 프랑스 파리 천문대 야크 왈레 박사는 이 인공위성은 지구에서 발생한 인공위성과 반대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구 중력에 구애받지 않는 이 거대한 인공위성, 이 흑기사 위성을 쏘아올리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구에서 쏘아올린 것도 아니고 지구의 기술을 뛰어넘는 거라면 이거는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요. 네, 외계에서 쏘아올린 거다. 그런데 더욱 의문인 것은 이 인공위성이 발견된 지 3주 만에 감쪽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얼마 뒤 미국에서 처음 입장과 다른 의견을 발표합니다. 흑기사 위성은 미국에서 발사에 실패한 디스커버러 위성의 잔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대반전이 일어났으니 사라졌던 흑기사 위성이 1981년에 다시 포착된 겁니다. 보통 인공위성이 사라졌다.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라는 건요. 인공위성이 수명을 다해서 일부러 지구로 떨어뜨렸거나 혹은 고장이 나서 우주 쓰레기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때문에 지구의 중력의 일정 범위를 넘어서 지구와 멀어져서 사라진 거라면 그렇죠.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라진 흑기사 위성은 마치 누군가가 다시 지구 궤도로 돌려보낸 것처럼 어머,
다시 나타나는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의 파편이라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안 돼요. 네. 미국에서 뭔가 좀 숨기려고 일부러 좀 덮은 거 아니에요? 숨기려고. 자네로 보기에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7년 뒤인 1998년에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흑기사 위성의 정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정밀? 네. 놀랍게도 검은색 외관은 단순 파편이 아닌 정교한 인공위성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아니네. 자네 아니죠? 그 완전체잖아요. 네. 아니 딱 저 UFO처럼 생겼는데? 그 SF영화에 나오는 그 뭐 정찰 위성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뭐 카메라도 달려있는 것 같고. 보냈나 보다. 그리고 일부 천문학자들은 흑기사 위성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금은 사라진 흑기사 위성이 2030년경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년 뒤에 진짜 그 흑기사 위성이 다시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흑기사 위성이 다시 돌아올 2030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비밀리에 외계인과 UFO를 연구하고 있다는 음모론의 진원지 미국 네바다주의 51구역.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에 무려 수년간 수차례나 UFO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발견된 제2의 51구역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미국에 그런 곳이 있었어요? 2016년 5월 미국 오하이오주의 데이턴에서 약 16km 떨어진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인근. 이곳에 사는 한 부부는 뒷마당에서 오붓하게 일몰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니, 저게 뭐야? 하늘을 보고 깜짝 놀란 부부는 휴대폰으로 다급히 그 광경을 촬영했는데요. 이게 바로 문제의 영상입니다. 어, 지금 영상이 있구나. 네, 휴대폰 영상이면 이거는 찐이다, 진짜. It looks like it's moving with the clouds. 뭐야, 저게? 뭐 떠 있죠? 어? 에드벌룬 아니야? 부부가 촬영한 영상 속에는 하단이 뾰족한 비대칭 형태를 띤 의문의 비행물체가 공중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는 상공에 몇 분간 머물다가 점점 희미해지더니 이내 곧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모습을 쭉 지켜본 부부는 UFO를 연구하는 한 사이트를 통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아니 또 여긴가요? 여기에서 목격했다는 제보만 벌써 세 번째예요. UFO로 추정되는 이 비행물체가 이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인근에서만 벌써 세 번째로 목격된 겁니다. 세 번 정도 발생했다라고 하는 건 우연일 수 없는 거거든요. 우연이 반복된 필연입니다. 네. 미스터리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군 조사 결과 1947년부터 1969년 사이에 이 기지 근처에서 UFO와 외계인 등의 이상현상이 목격된 사례만 무려 약 12,600건. 그중 약 700건은 여전히 미확인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곳에서 UFO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나타나자 누리꾼들은 미군이 외계인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여기에 외계인과 관련된 비밀 군사기지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의문을 제기했죠. 하지만 공군기지 측은 영상에 나온 비행물체와 우리 기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군기지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레이더 아닙니까? 그렇죠. 수많은 감지... 아니야? 외계인이 한 거야, 그러면? 미국의 비밀 군사 작전 지역인 51구역 인근에서도 수차례 UFO가 목격,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UFO 사건이죠. 일명 로즈웰 사건. 미국 뉴멕시코주 로즈웰 인근에 추락한 UFO를 51구역으로 옮겨와 비밀리에 연구 중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미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에서도 비밀리에 외계인과 접촉하고 연구 중일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로즈웰 UFO 추락 사건이 발생한 연도는 1947년.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인근에서 UFO와 외계인에 대한 목격담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역시 1947년입니다. 51구역과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소름 끼치도록 UFO와 연관 있지 않습니까? UFO가 수차례 목격된 미스터리 스폿.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대체 UFO는 왜 그곳에 계속 출몰하는 걸까요? 여름 특집하면 빼놓을 수 없는 존재죠. 저희도 매년 그 흔적을 추적하고 있는 UFO. 그런데 새벽 6시. 오, 번쩍번쩍하네. 뭐죠? 저것만 봐서는 뭐.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빛이 번쩍번쩍하게 나는 건데 보통은 뭐 비행기나 아니면 요즘 인공위성도 가끔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2021년 12월 8일 새벽 6시 홍콩 주릉반도에서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여러 시민에게 목격. 둥글고 납작한 타원형의 물체가 엄청 높게 날더니 막 파란색, 녹색, 흰색 여러 가지 빛을 내더라고요. 무려 약 1시간 동안이나 비행. 당시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 UFO가 나타났다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 하늘이 좀 밝은데요? 대낮인데요. 뭐 하는 거야? 위로 갔다가. 색깔도 다양한데? 그렇죠. 응. 여러 번 나타나는데요? 이틀 전인 12월 6일 오후 4시 홍콩 빅토리아 항구 상공 위에서 10분간 목격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날 저녁 신계에서 타원형의 주황색 빛을 띤 비행물체가 또 한 번 목격됐고요. 무려 3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3차례나 출몰한 비행물체에 홍콩에 외계인 기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3일 내내 저랬다는 거는 뭐 분명히 왔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일각에서는 누가 드론 날린 거 아니냐, 기상 관측용 기구일 것, UFO가 아닐 것이라는 반박도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당시 비행물체들은 일반 드론의 비행 고도인 90m보다 훨씬 높게 비행했으며 기상 관측용 기구들과 달리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홍콩에서만 무려 200건 이상의 UFO 목격 보고가 접수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미스터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 비행물체가 목격된 빅토리아 항구 인근에 군사기지가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오잉? 군사기지? 갑자기 홍콩에 저런 데가 있었어? 여러분, 미국의 51구역, 호주의 파인계, 공통점 뭐죠? 모두 군사구역, 그리고 UFO 출몰 의심지역. 홍콩도 그럼 UFO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네요. 왜 호주에 우리가 막 그런 거 시험하고 막 그랬다고 했었잖아요. 군사기지에서 뭐 실험을 하다 들킨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죠? 과연 3일간 목격된 비행물체들은 진짜 UFO였을까요? 어쩌면 홍콩에서 UFO의 또 다른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16년 8월 30일 너튜브에 올라온 한 CCTV 영상이 페루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눈은 크게 뜨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 이렇게 움직이는데 막 걸어가죠? 네, 뭐 빛이 나는데? 어? 잠깐 뭐야? 이건 걷는 게 아니잖아. 봤어요? 이거 훅 지나는 거? 자, 이 영상은 페루 파차카마크에 있는 고속도로 옆 한 주유소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한적한 밤, 대화를 나누던 두 직원. 그런데, 어이? 저 뭐지? 한 직원이 가리킨 곳에 몸에서 약한 빛을 내는 정체 모를 생명체가 도로변을 천천히 걷고 있었던 겁니다. 난생 처음 보는 희귀한 모습에 곧바로 직원들은 그 생명체를 향해 달려갔는데요. 그러자 정체를 숨기려는 건지 인기척의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향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 모자 쓴 분이 확인하려고 다가갔었네요. 그렇죠. 근데 확 날아가 버리네. 야, 그러니까 그 가까이서 보면 목격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지? 멀리서 봤어 헛걸 봤다고 해도 가까이서 보고 뛰어갔잖아요. 자, 괴생명체 목격자인 주유소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키는 한 1m 정도 됐고요. 다리가 많았어요.
최소 10개 정도 됐어요. 라고 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CCTV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이후 이 괴생명체가 고속도로로 진입하자마자 트럭에 치였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글쎄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라졌어. 그리고 이후 곧바로 트럭에 부딪힌 곳에 가봤더니 그 어떠한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와, 야, 그리고 CCTV에도 찍혔고 트럭에 치였다라는 증언도 있고 봤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흔적이 없을 수가 있지? 그리고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본 거잖아요. 그렇죠. CCTV로도 찍혔고요. 이게 설명이 진짜 안 되네요. 안 됩니다. 자, 이외에 이 미스터리한 페루 주유소의 CCTV 영상을 페루의 UFO 연구가 안소니 초이가 자신의 너튜브에 공개하며 알려졌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요. 외계인이 보낸 로봇 아닐까? 아,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괴생명체가 외계인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추측을 내놨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페루 CCTV에 찍힌 괴생물체의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큰일이야. 이게 다 남미예요, 지금. 이게 남미지? 2014년 11월 11일 칠레 해군 소속 베테랑 상교 두 명은 헬기를 타고 산티아고 해안을 순찰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는 칠레 해군 알파기. 국적과 소속을 밝혀라. 전방에 정체불명의 비행물체 발견. 확인받았다. 당시 적외선 카메라를 테스트 중이던 해군 장교는 수상한 비행물체를 포착. 어머나. 어허? 너무나 또렷한 형체인데요? 이거 저 군사 레이더 화면이잖아요. 아니 너무 또렷하다. 아, 이거는... 근데 우리가 아는 항공기 모양이 아니죠? 날개도 없고. 동글동글하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교신을 시도했지만 비행물체에선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고요. 인근 공군기지에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적외선 카메라에도 찍혔음에도 해군의 헬기 레이더에는 물론 인근 공군기지의 레이더에서도 포착되지 않는 유령 비행물체였습니다. 와, 무시무시하네. 점은 찍혀있는데 안 보인다. 칠레 항공관제소에 확인한 결과 당시 해당 지역을 비행하는 민간기나 또는 군사용 비행기의 운항이 통보된 적이 없다고 하고요. 또 칠레 해군에 따르면 군사훈련이나 인근 국가의 비행기를 이용한 첩보활동도 보고되지 않았다는데요. 그 뒤 수상한 비행물체에 출연해 UFO와 미확인 공중현상을 연구하는 칠레 정부의 CFAA는 조사에 착수. 비행물체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천문학자, 공군 사진 측량부서, 영상 분석가 등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네. 항공 사진 및 영상 분석가의 조사 결과 영상은 조작의 흔적이 없다. 이 비행물체는 스스로 움직이는 게 확실하다. 라며 비행물체가 가짜일 가능성을 일축했고요. 천문학자 역시 우주 쓰레기였다면 영상처럼 수평으로 비행하지 않고 추락했을 겁니다. 라며 비행물체가 UFO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비행물체의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UFO로 추정되는 영상이나 사진에서 기체를 뿜는 모습은 극히 드물었는데 이 비행물체는 기체를 배출하는 기이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오. 뿜네, 뿜어. 사죠? 매연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네. 뭐야, 이거 뒤에... 아니 이거 나 지금 내 눈을 지금 의심하게 돼요. 이게 영상 전문가가 조작 가능성 1도 없다 그랬잖아. 없다 그랬잖아. 일각에서는 비행기가 배출한 오수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그래. 사전에 공군 기지에 오수 배출을 보고했어야 했는데 역시나 보고된 바가 없었고요. 칠레 정부의 UFO 조사 기관 CFAA가 약 2년에 걸쳐 비행 물체의 정체를 조사했지만 우리가 조사한 모든 사건 중 가장 수수께끼라며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결론 자체가 미확인 비행물체, UFO네요. 그렇죠. 그래 결론 내린 거네요. 정확히 정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와. 해군의 카메라에 포착된 UFO. 인간은 그 수수께끼를 언제쯤 풀 수 있을까요? 지상 최대 수수께끼 중 하나인 페루의 나스카 지역. 외계인이 남긴 지상화라 불리는 의문의 그림. 나스카 라인이 수차례 발견되며 수많은 고고학자들을 비롯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바 있죠. 네.
뭐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해도 여전히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미스터리라고 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2017년 1월 이 나스카 지역에서 또다시 수상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 유골입니다. 와, 왜 손가락이 세 개밖에 없지? 길죠, 그리고. 정말 이 유골은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야, 저 생명체 중에는 저런 손이 없어요. 어떤 포유류를 생각해봐도. 없죠. 저거는 진짜 외계인의 유골일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체불명의 유골이 발견되고 얼마 뒤 나스카에서 또다시 기괴한 유골이 발견됩니다. 웅크려 앉은 모습이 언뜻 보면 사람 같지만요. 머리는 마치 외계인처럼 길쭉한 모양이고요. 무엇보다 도무지 인간이라 할 수 없는 긴 손가락과 발가락은 각각 세 개. 아, 진짜. 바로 이전에 발견됐던 손모양 유골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어머어머. 나스카에서 의문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지구에 사는 생명체의 유골이 아니다 라며 외계인의 유골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이 미라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미라는 245년에서 410년경에 실제 생존했던 생명체일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어머.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제 두개골 내부의 치아 형태도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냥 있네. 자, 미라의 연구를 담당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립대학 물리학자 콘스탄틴 코로코프 박사의 충격 발표. 이 미라는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생명체에 가깝습니다. 아니, 또 다른 생명체가 뭐야? 아니, 그런 추측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인간과 비슷한 뭐 영장류 종류 중에는 저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영장류일 가능성을 두고 검사를 또 해봤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98.5%는 영장류에 가깝지만 나머지 1.5%는 알려지지 않은 불분명한 존재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추가로 페루 의회에 보고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정말 충격적인 미라의 DNA 검사 결과. 네? 인간의 DNA와 무려 70%가 불일치였습니다. 인간이 DNA. 아니네. 그러니까 이 미라는 인간도 영장류도 아닌 전혀 다른 미제 생명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증거까지 있다고 하면 네. 정말로 외계인을 안 믿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2015년 러시아 소스노비보르의 코바시강. 마을 주민 두 명이 우연히 강둑에서 수상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그 정체를 확인한 두 사람은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뭔데? 바로 정체불명의 생물 사체였습니다. 어? 뭐지? 야. 지구상에 저 비슷한 생물도 없잖아요. 머리 크기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가늘고 긴 몸과 마치 조류를 연상시키는 발 모양. 한눈에 봐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두 사람은 혹시 달걀 돌연변이 배아가 아닐까요? 돌연변이를 일으킨 달걀 배아가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온 것이라고 추측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체를 확인한 전문가들은 이 미스테리한 형태의 두개골 모양 그리고 목과 날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류나 어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의 생물물리학센터 소속 생물학자 예로그 자드레프 역시 이 사체의 정체를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 굉장히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가는 손을 놓은 거예요. 저렇게까지 말하는 거면은 네. 이거는 진짜 지구상의 생명체가 아닐 겁니다. 생물학자는 딱 보면 알거든요. 아, 알죠. 어떤 계통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데 이거는 뭐 비슷하다는 생물 이름조차 거론이 안 돼요. 러시아의 한 마을에서 발견된 괴 생명체의 사체. 이후 전 세계 언론은 강둑에서 외계인의 시체가 발견됐다. 과학자들까지 당황케 만든 불가사의한 사체라고 보도했고요. 많은 사람들 또한 지구에 외계인들이 와 있는 게 분명해 라며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괴 생명체의 사체.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10년 12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중대 발표를 예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뭔데요? 뭘 발표했습니까? 자, 나사의 발표입니다. 네, 소문이 아니고. 외계 생명 연구의 중요한 단서 발견. 바로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단서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뭐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했네요. 나사가 언급했어요. 근데 나사가 이걸 언급할 정도면 네. 진짜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기존에 알려진 바로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황 등 이른바 생명체 필수 6대 원소를 기반으로 생존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나사에서 이 영역을 뛰어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생존하는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해낸 겁니다. 뛰어넘었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히? 자, 나사의 우주생물학 연구팀과 미국 한 대학에서 과학 전문 잡지 사이언스에 기고한 논문에 따르면요. 캘리포니아주 모노호수의 침전물 속에서 신종 박테리아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실험 결과 이 신종 박테리아가 필수 6대 원소 대신 생명체에겐 아주 치명적인 독성 물질, 이 비소를 기반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니 근데 비소는 사실 그 뭐 농약 뭐 이런 거에 쓰이는 거고 독극물인데 이걸 기반으로 살아가는 생명체 아니 뭐 사실 뭐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외계인이 뭐 뭘로 살 줄 알고. 무시무시한 놈이네요. 네. 그러니까 독으로 산다니. 지구상의 생명체 중 이 6대 원소를 피해간 생명체는 없었습니다. 아하. 근데 네. 예외가 나온 게 이게 대단한 발견이라는 겁니다. 그 영화 속에 그 에일리언 보면 피가 염산이잖아요. 네. 튀면 막 녹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랑 그렇네. 성분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거 진짜 무서운 애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은 우주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화성 등의 행성에서 필수 6대 원소를 먼저 탐색해왔습니다. 하지만 신종 박테리아 발견으로 6대 원소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간의 외계 생명체 찾기 프로젝트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 찾았던 데를 또 찾아야 되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있는데도 네. 놓쳤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다는 거죠. 하하. 그리고 연구팀의 일원인 폴 데이비드 교수 역시 인을 포함하지 않은 생명체가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럼요. 그동안 이 금성은 너무 뜨겁고 목성은 또 땅이 없는 가스 행성이라서 생명체가 못 산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인과 관계가 없다면 금성이나 목성에서도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뜨겁지만 그렇지. 다른 생명체에게는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성에 살면서 어우 추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있죠. 트레저 헌터인 마누엘 랑헬과 호세 아가조가 한 지하 동굴을 탐사했는데요.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 옛날에 UFO가 불시착했다가 외계인이 갇혔다는 전설의 동굴이 있어요.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UFO 전설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UFO 전설의 증거를 찾아냈는데요. 오. 야, 이건 또 뭐냐. 오늘날 만든 게 아니라고. 동굴 벽에 그려져 있던 거.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앉아서 그 컴퓨터 같은 기계 장치를 조작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외계인의 존재를 암시하는 정체불명의 돌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동굴에서 더 많은 돌 조각과 벽화를 찾아냈습니다. 아, 이건 좀 믿기지가 후대에 그냥 누가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이 지역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들이 이 동굴에 숨어 사는 동안 고대 사람들과 교류를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돌에 그림을 새긴 거라고 전해지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누가 조작용으로 갖다 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돌 조각들은 무려 약 5천년 전 고대 마야 문명 때 새겨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마야 문명. 고대 마야가 또 이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 때문에 외계에서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 정부 산하의 교육재단 소속인 한 연구소에서 이 의문의 돌 조각을 가져가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보고된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건 만약에 밝혔다 하더라도 아직 모릅니다라고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998년 북미 지역
시골 마을에서 등산을 하던 존 윌리엄스는 우연히 땅에 튀어나온 금속 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모습을 드러낸 것은 마치 콘센트가 내장된 듯한 돌. 어머나, 저 누가 박아놓은 게 아니고? 뭐야 이게? 콘센트 저거 끼면 뭐 충전되나 어떻게 되는 거야? 전기공학자였던 존 윌리엄스는 단번에 심상치 않은 물건이라고 느꼈고요. 지질학자들에게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돌엔 인위적으로 용접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게 인위적이 아니면 원래 저렇게 생겼다고? 그렇습니다. 돌을 조사한 지질학자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금속 핀을 접착한 접착제나 시멘트 같은 흔적뿐만 아니라 용접한 흔적도 전혀 없었고요. 금속 핀 주변으로 돌이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돌이 외계인의 흔적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습니다. 이 돌은 무려 10만 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10만 년? 10만 년. 돌이? 돌의 나이가? 그렇습니다. 그럼 외계인이 10만 년 전에 왔다는 얘기인데요. 10만 년 전에 인류가 저런 걸 만들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10만 년 전에 어떻게 콘센트를 만듭니까? 그렇지. 전기 개념도 모를 텐데. 조사 결과 돌은 10년 전도 아니고 무려 10만 년 전 구석기 시대 지층에서부터 존재해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존재할 수 없는 외계인의 물건이 발견된 것이며 외계인의 초고대 문명이 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이 외계의 유물을 발견한 존 윌리엄스 역시 외계인이 만든 물건이라고 확실합니다. 라고 주장했고요. 이후 이 외계인의 돌은 수수께끼 돌이라는 뜻의 애니그멀리스로 대화제. UFO의 존재를 파헤치는 매거진에 게재되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외계인의 흔적이 남겨진 미스터리한 돌들. 고대 우리 지구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혹시 하인리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그 징후가 일어난다라는 법칙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외계인도 지구인들을 납치하기 전 시그널을 보내고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현상을 목격하게 되신다면 정말 안타깝지만 이미 여러분은 그들의 표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 무서워. 뭔데 뭔데? 바로 강력한 성광입니다. 1961년 9월 미국의 뉴햄프셔주에 살던 바니 베티 힐 부부는요. 외출 후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힐 부부는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 정말 눈이 멀 듯한 성광을 목격했고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전속력으로 운전해 집에 도착했는데요. 아니, 똑같은 길로 왔는데 왜 두 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지? 대체 두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도착 예정 시간보다 무려 두 시간 늦게 집에 도착한 두 사람. 그리고 그 두 시간 동안의 일이 놀랍게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아, 지웠네. 매니블랙이네. 지웠어, 두 시간. 두 시간 뭐 했지? 자, 그런데 그날 밤 이후로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린 힐 부부. 결국 두 사람은 최면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자, 최면 치료로 잃어버린 두 시간의 기억을 되찾은 부부. 그리고 이들의 충격적인 주장. 저희는 외계인에게 납치를 당했던 거라고요. 자, 이들이 강한 섬광을 발견한 뒤 눈을 떴을 때 본인들 차가운 침대 위에 눕혀져 있었고요. 외계인들이 큰 바늘로 자신을 찔러 생체 실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부부의 주장과 흡사한 사건이 다른 시간,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와. 1980년 영국의 한 경찰이 수사를 하던 중 어디선가 나타난 강력한 빛에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30분 뒤 자신의 순찰차에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후 그는 기억을 되찾기 위해 최면술사를 찾았는데요. 그 역시 외계인에게 납치를 당했고 거기서 생체 실험을 받은 뒤 다시 지구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섬광이 만약에 시그널이었다면 이후에 납치를 당하고 그 뒤에는 생체 실험을 받고 그 다음에 뭘 실험했는지 기억을 싹 지워가지고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여러분, 정체 모를 강렬한 섬광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외계인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변의 권유로 가입한 보험
매년 보험료가 올라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다고요? 갑자기 광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정말 오늘 특별한 보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소개할 보험은요, 무려 최대 보험금이 약 2천만 달러, 약 240억 원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아니, 무슨 보험인데 보험금이 이렇게 엄청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 가입할 때 드는 보험료는 19.95달러, 심지어 1년에 단돈 2만 5천 원. 어? 자, 대체 이 보험의 정체가 뭐냐? 이게 S보험사에서 출시한 UFO 납치 보험입니다. 어머나, 아니 근데 저게 보험 상품으로 나왔다는 얘기잖아. 알아주는 보험사에서 낸 상품이에요. S보험사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요, 이 보험 없이 지구를 떠나지 마세요, 이 문구를 딱 내걸고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전 세계에서 목격된 UFO, 그리고 침대에서 자고 있다가 외계인에게 납치됐어요. 제 몸에 바늘을 꽂고 생체 실험을 했다고요. 저? 이렇게 UFO에 납치된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보험이 만들어진 겁니다. 피해자가 어미는 존재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UFO 납치 보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보험 가입자가 UFO에 납치됐을 경우에는 천만 달러, 약 120억 원을 보장받게 되고요. 만약에 외계인의 아이를 임신하거나 외계인의 공격으로 사망했다, 이때는 2천만 달러, 약 240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실제로 UFO를 목격했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 보험은 무조건 들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네. 자, 이제 보험도 맞춤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UFO 납치 보험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자, 두 기자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인류가 달에 처음 발을 디딘 게 언제입니까? 69년 닐 암스트롱이. 닐 암스트롱? 예. 인정합니까? 아,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인류가 최초로 화성에 착륙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인류가요? 인류는 화성 못 갔죠, 아직. 못 갔다? 로봇만 보냈죠. 아직 간 적은 없잖아. 아, 여기에 동참하시겠어요? 아니, 사람이 간 적은 없고 로봇만 보냈어요. 사람이 간 적이 없다? 아, 이렇게 과학 지식이 짧아가지고 이게. 저희 주선에 맷 데이먼 한번 갔어요. 마셔. 맷 데이먼은 세트에서 한 거고요. 자, 화성에 사람이 갔다는 건 제가 아니고요, 나사 직원이 얘기한 겁니다. 나사요. 갔다는 거예요? 2014년 전 CIA 조종사인 존 리어가 진행하는 미국의 한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에 제키라는 여성의 전화가 울려옵니다. 나사 있을 때 화성 지표면을 걷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제키의 주장에 따르면요, 1979년 나사에서 근무할 당시에 화성 탐사선 바이킹호의 원격 측정 영상을 통해 우주복을 입은 두 남자가 화성 지표면을 걷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합니다. 허허. 뭐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착각했던 거 아니에요? 진짜 화성에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사 직원이 대서특필되고 이게 아니, 근데 약간 청취자 연결 같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되는 얘기라고. 청취자를 무시하나요? 무슨 논문이나 네, 보도가 아니라 전화 연결해서 갑자기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키와 동료들이 함께 보던 영상이 갑작스럽게 끊기자 제키와 동료들은 영상을 확인하려고 위층 사무실로 올라갔다는데요. 위층 사무실의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창문은 종이로 가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 말을 믿는다고 한다면, 네네,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평소엔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게 영상을 확인하려고 가보니까 당연하죠. 막아놨다는 거잖아요. 뭔가 숨기려는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답이 너무, 제키가 누구예요? 제키요. 신분을 밝혀야 돼요. 제키라는 사람이 한 말을 믿을 수 있냐 이거죠. 네. 자, 실제로 신원이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거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키의 말을 들은 진행자 존 리어가 전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실 인간은 1966년도부터 화성을 식민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성엔 이미 저산소 상태에 적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며 음모론에 더욱 불을 지핀 겁니다. 저산소 상태에 적응한 사람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저는 아니요, 화성의 저산소 인간이요. 화성에 유인 탐사선, 사람이 탄 탐사선을 못 보냈어요, 아직. 그래, 로봇 하나 보냈잖아. 삼소가 부족하면 사람이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요. 어쨌든 제키는 확인 안 됐어도 존 리어라는 사람은 자기의 신분이 드러난 사람이잖아요. 마이 라디오입니다. 네. 네. 그 사람이 얘기한 건 약간 그래도 신빙성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 전에 갔다고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증거 없는 계속 얘기가 반복되면서 저 사람 얘기는 믿을 수 있지만 음모가 계속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과연 화성에는 정말 사람이 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번 음모론 역시 화제 인물이고 논란의 중심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연관된 음모론입니다. 자, 2002년 일론 머스크가 화성 이주의 꿈을 내걸고 설립한 민간 우주선 개발업체 스페이스비.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5월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뒤 민간 우주 수송 시대가 열렸다며 자화자찬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정 기자님께서 한국 최초로 우주 관광객 되겠다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공언을 당했죠. 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뭐 CG 만들고 해가지고 600억 내에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일론 머스크의 유인 우주선 발사가 성공하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6년 9월 1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로켓 발사장에서 발사 직전 연료를 주입하던 팰컨 B 로켓이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상에서 뭔가 이상한 점 못 보셨습니까? 응? 이상한 점? 힌트를 주세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어? 자, 뭔가 왔다 갔다 한 거 안 보여요? 자, 지금 다가오잖아요. 새 아니에요? 어머. 제가 날아가는 시점에 터져버리네. 그렇죠. 접근했을 때. 어. 자, 로켓 폭발 영상이 공개된 뒤. 로켓 폭발 원인은 외계인입니다. 터트렸네, 그놈이. 그럼 터트린 거야. 그런가? 어.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이제 우주로 오기 전에 막은 거죠.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로켓이 폭발하는 순간 왼쪽 상공을 지나는 검은 물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외계인이 탄 UFO가 로켓 접근에 공격을 가한 뒤 빠르게 사라졌다는 음모론이 제기된 건데요. 이후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물체의 속도가 최소 시속 5,800km는 돼 보인다. 외계인이 틀림없다. 맞네. 저게 어떻게 외계인이냐. 그냥 새가 지나가는 거라고. 근데 저렇게 빠른 새가 어디 있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계인 타격 음모론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고 약 두 달 뒤인 11월 7일 일론 머스크는요. 우주에서 필요한 산소의 탑재량을 늘리기 위해 산소의 온도를 낮춰 액화시키는 과정에서 온도를 너무 낮춘 나머지 산소 결빙으로 인해 폭발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로써 팰컨 B 로켓을 둘러싼 외계인 공격 음모론은 일단락됐습니다. 지난 2011년에도 호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 때문에 UFO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했습니다. 당시 호주의 한 신문사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호주 당국에 UFO 목격 관련 정보 파일 공개를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남부 우메라에서 확인된 UFO 정보와 이상현상에 관한 보고서 이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UFO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던 호주의 신문사는요. 호주 국방부가 UFO 관련 정보 파일들을 고의로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련 기록을 분실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필 공개 요청을 했을 때 이게 또 없어졌다고 하는 게 뭔가 약간 궁색해 보이죠. 시점이 애매하고 뭔가 공개 못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분실 폐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폐기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호주 당국이 UFO 정보를 은폐한다는 의혹은 이뿐이 아니죠. 이른바 호주의 51구역이라 불리는 파인갭.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호주의 안보를 위한 군사기지인데 한간에는 파인갭이 UFO 비밀 연구기지라는 음모론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주 정부가 UFO 정보 파일을 분실했다는 것도 뭔가 좀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숨겨야 되는 정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호주 당국은 대체 무엇을 그토록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2016년 11월 13일 전 세계를 혼돈에 빠뜨린 긴급 속보. It was the most powerful earthquake to hit New Zealand in years. A 5.2 earthquake hit the northern Argentine province of San Juan last night. 오늘 밤 9시 52분 충남 보령시 북북동쪽 4km 내륙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11월 13일 한날에 뉴질랜드와 아르헨티나, 우리나라 충남 보령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 건물과 댐이 붕괴되며 극심한 피해를 낳았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지목한 이 끔찍한 재난의 원인은 바로 달. 달 때문이었습니다. 달이 왜요? 달이 지진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슈퍼문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엄청 큰 달. 그렇죠. 네. 달이 지구를 타원형 궤도로 공전하다가 지구와의 거리가 가장 근접했을 때 뜨는 초대형 보름달을 슈퍼문이라고 하는데요. 2016년 무려 68년 만이었죠. 초대형 슈퍼문이 뜨기 하루 전날이었던 11월 13일. 전 세계 각국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수많은 누리꾼들은 슈퍼문이 곧 지구 종말을 불러올 거야 라며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누리꾼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슈퍼문 재앙설 때문이었죠. 슈퍼문 재앙설이란 슈퍼문 뜨기 전후에 지구의 해일과 뭐 화산 폭발, 지진 등 끔찍한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2005년 인도네시아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끔찍한 참사들 역시 슈퍼문이 뜨기 두 주 전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좀 있는 얘기입니까? 슈퍼문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확인을 해봤습니다. 슈퍼문이 관측될 때 실제로 지구에 미치는 달의 인력이 가장 크게 작용해서요. 조수간만의 차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슈퍼문이 뜬 날에는요. 만조 시간대 남해안 해수면 수위가 2m를 훌쩍 넘기며 와. 주택과 도로 곳곳이 침수,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저 정도면 자연재해를 일으킨다는 건데 그럼 슈퍼문이 진짜로 지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국제전파천문학센터의 피트 휠러 연구원에 따르면요. 달의 인력이 지각에 일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단층을 움직일 정도로 거세진 않다라며 슈퍼문은 지진,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도 지진은 수백 년간 에너지가 쌓여 나타나는 결과물이다라고 하며 슈퍼문 재앙설과 지진의 연관성을 부인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 뿐 슈퍼문이 재앙의 전조현상이라는 건 진짜 그냥 루머라는 게 과학계의 정설인 것입니다. 재앙의 전조현상이라는 슈퍼문 괴담. 오는 2032년에 또다시 슈퍼문이 뜬다고 하는데요. 부디 그날에는 끔찍한 우연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 바로 태양이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안 돼요.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죠. 그렇습니다. 태양의 빛과 열인 복사 에너지는 지구의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또 식물은 광합성을 하며 생존, 그리고 먹이 사슬에 의해 다른 생명체들이 영양분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태양을 먹고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태양이 수명을 다한다면, 그래서 태양이 사라져버린다면. 아, 진짜 무섭다 이거. 끔찍하네요.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뭐 대안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아니 인류의 그런 빛을 공급하는 존재, 자원을 공급하는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과학계에 따르면 현재 태양의 나이가 약 45억 6,720만 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남은 수명은요, 약 78억 년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수명이 있다는 생각을 사실 안 해보잖아요. 늘 영원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당연히 수명이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태양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받지 못해서요. 영원한 빙하기를 맞이해 바다는 물론 대기마저 얼어붙는 끔찍한 재앙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공룡도 소행성 충돌로 빙하기를 맞이하면서 모두 절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이뿐이 아닙니다. 비구름 형성의 원인인 대류현상 역시 태양열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생명체 생존의 기본 조건인 물을 충족시키는 비가 더 이상은 내리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광합성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식물뿐 아니라 모든 먹이사슬이 붕괴, 또 광합성으로 인한 산소 분출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결국은 인류 역시 생존 불가라는 끔찍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 이 태양의 소중함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욱더 느껴지게 되네요. 그런데 요즘 뭐 워낙 과학기술이 좋으니까 뭐 어느 정도의 대안만 마련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느냐? 절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또 대공포입니다. 태양이 단 1초만이라도 사라진다면, 없어진다면 지구에 큰 재앙이 닥치게 되는데요. 현재 지구는 태양의 인력, 즉 중력에 의해
태양 주위를 타원형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궤도를 벗어나 광활한 우주 저편으로 슝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 뱅글뱅글 계속 도는 사람 손을 잡아주다가 갑자기 손을 확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튕겨져 나가겠죠. 아, 그, 아, 우리가 진짜 그러네요. 인력을 생각 안 했죠. 무슨 뭐 저기 어둡고 뭐 광합성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네. 그냥 날아가요 일단 어둠 속으로. 자, 그러다 날아가버린 지구가 우주에서 표류하다가 자칫 소행성과 정면 충돌이라도 한다면요. 지구는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겠죠. 2016년 영국 옥스퍼드 인류미래연구소는 이것 때문에 지구가 최후의 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라며 지구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로 이것을 꼽았습니다. 그 정체, 바로 태양 폭풍입니다. 아까는 태양이 없어져도 문제인데 이제 태양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 표면의 특정 부분이 자기장 활동에 의해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집니다. 태양의 흑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태양 흑점 주변에는 고에너지가 쌓이는데요. 이 에너지가 계속 응축이 되다가 어느 순간 펑! 하고 폭발하면 강력한 에너지를 우주로 분출! 이 현상을 바로 태양 폭풍이라고 합니다. 이때 위력은요, 1메가톤짜리 수소폭탄 수십억 개가 동시에 터질 때의 위력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너무 큰 숫자가 나오니까 이게 뭐라고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또 한꺼번에 그 파괴력이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에너지가 다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건가요? 아, 질문 좋았습니다. 네. 거대한 태양 폭풍이 발생하면 막대한 방사선이 채 10분도 안 돼서 지구에 도달을 합니다. 어머. 10분도 안 돼서요.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만약 그 태양 흑점이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동시에 폭발하면 태양 폭풍이 지구의 자기장을 교란시켜 지상의 전력망, 모든 전자기기 작동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면요. 큰일. 아, 정말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재난 상황이 발생하네요. 그래서 뭐 불안 들어오는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자, 거기에 하늘로 쏘아올린 나침반 GPS까지 멈췄다. GPS로 교신하는 항공기가 자칫 항로를 이탈할 수 있겠죠? 어머, 그것도 끔찍하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 다른 항공기와 충돌하게 된다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데 이어 땅으로 추락한 항공기들에서 화염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수도 있겠죠. 한순간에 도시가 파괴가 될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이건 진짜 끔찍한 상황이다. 그렇죠. 야, 가볍게 볼 일이 아니네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어요. 네, 맞았죠. 끔찍한 암흑의 세계를 일으키는 태양 폭풍. 대한민국에도 대파장을 몰고 올 후폭풍이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폭탄들이 우주에서 지구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소행성. 아, 이거는 너무 살벌해. 이건 진짜 못 막지 않나? 진짜 뭐 아마겟돈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아마겟돈 영화, 그렇죠. 네. 영화 아마겟돈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면 예상 피해는? 인류의 종말입니다. 지난 4월, 다행히도 지구를 스쳐 지나간 소행성 1998-5R2. 이 소행성의 규모는요, 직경이 최대 4,000m. 쉽게 말하면 에베레스트의 절반 정도의 사이즈고요. 총알보다 약 9배나 빠른 시속이 약 3만 킬로미터. 아, 뚫렸겠는데? 이런 속도로 지구를 향해 접근하다가 지구와 약 630만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통과했습니다. 진짜 가깝다. 상상만 해도 저는 너무 끔찍해요.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비일비재예요.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소행성 XO1이 약 시속 3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지나갔고요. 지난 5월에는 소행성 1997BQ 역시 지구로부터 약 610만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지나갔습니다. 이게 정통으로 부딪히면 한 지역을 파괴해버릴 정도의 위력을 가진 소행성이 지구 근방까지 접근한 겁니다. 아니, 소행성이 이렇게 자주 지나간지 몰랐네요.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 사건들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 러시아 우랄 산맥 첼랴빈스크 상공에서 직경 약 15m, 네. 무게 약 10톤, 거대한 불덩어리 소행성이 폭발해 1,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7,200여 채의 건물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7,000여 채요? 네. 2017년에는 중국 윈난성 샹그릴라시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초속 14.6km의 소행성이 낙하해 공중에서 폭발했는데요. 유럽 우주국에 따르면 향후 100년간 지구를 타격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이 무려 약 880여 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나사에는 2175년에서 2199년 사이 소행성 베누와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저건 좀 크구나. 참고로 소행성 베누는 무게가 약 780억 킬로그램, 뭐? 직경이 최대 500m로요.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맞먹는 크기 암석인데 만약 이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면 9만여 명에서 16만여 명의 사상자를 낳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8만 배에 해당하는 피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 숫자가 이 정도 되는지 몰랐어요. 너무 무서운데. 아 제발 780개 다 날아갔으면 좋겠다. 딴 데로. 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린 결국 답을 찾아내고야 말죠. 무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맞먹는 규모의 소행성 베누아의 충돌을 막기 위해 나사에서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나사에는 소행성 충돌 사태를 대비한 전문 부서 행성 방어 협력부가 있습니다.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을 관측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소행성과 충돌할 위험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일명 해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머 플랜이 뭐냐? 이 9톤에 달하는 대규모 충격체, 벌크 임팩터 또는 핵무기를 발사해서 소행성을 지구 궤도 밖으로 밀어낸다는 계획입니다. 궤도를 바꾸는군요. 그리고요. 지구와 소행성 충돌을 막기 위한 또 다른 방어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내후년이죠. 2022년에 소행성 디디모스가 지구에 접근할 거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디디모스는 직경 약 780m의 디디모스 A와 약 160m의 디디모스 B로 이루어진 쌍성계로요. 때로는 2022년 10월경에 지구와 약 1047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두고 지나갈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에 대비해 나사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 B와 손을 잡고 지구 방어 프로젝트에 돌입. 지구를 향해 오는 디디모스의 궤도를 바꾸기 위해 우주선을 충돌시키는 이중 소행성 방향 수정 테스트, 일명 다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략 냉장고 크기의 다트 우주선은 총알보다 약 9배 정도 빠른 초당 6km의 속도로 소행성과 충돌할 예정인데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어깨빵을 날리는 거군요. 그렇죠. 다트를 쏘듯이. 근데 이게 멀리서 부딪히면 요 1도 차이가 그렇죠. 엄청나잖아요. 1도 차이가 아니라 뭐 0.1도만 틀어져도 그러니까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행성의 공포로부터 부디 안전한 지구 방어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9월 인류 사상 최대 규모의 입자 가속기인 대형 강입자 충돌기가 첫 가동을 시작. 마침내 태초의 비밀이 풀리나라며 전 세계 과학계의 관심이 초집중됐습니다. 아시죠? 이거 뭐 공대인 입자 가속기. 네.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하는 거예요? 입자 가속기 말 그대로 입자를 가속시키는 건데 저 상태가 이제 최초의 입자들이 합성하면서 새로운 물질들을 개발해내는 상태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통해서 이 지구에 존재하는 물질들이 어떻게 생겼나를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태초에 우리가 이 물질이 왜 생겼나를 연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학계에서는 왜 중요하냐? 이 실험을 통해서 우주 탄생의 순간인 빅뱅을 축소판으로 재현해 우주 생성 원리의 비밀을 파헤치는 겁니다. 그 과학자들의 어떤 숙명의 과제 같은 그런 느낌인 거네요. 맞습니다.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는 80억 달러, 무려 약 8조 원이 투자된 이 거대 프로젝트를 위해서요. 200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름 8km, 둘레 27km에 달하는 지상 최대 규모의 입자 가속기를 가동시켰고요. 결국 2012년에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모든 물질의 질량을 부여하고 사라졌다는 일명 신의 입자, 힉스 입자의 존재를 입증해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최고의 과학업적으로 꼽혔고요. 우주 탄생의 원리를 발견하는 데 있어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08년 당시 이 입자가속계의 가동을 앞두고 있을 때 일각에서는 입자가속계는 지구의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과학자들은 입자가속계 가동을 막기 위한 소송까지 제기했었는데요. 자, 그 이유는요. 입자가속기가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한다. 어떻게? 블랙홀을 만들어서 말이죠. 입자가속기 실험 도중에 충돌시킨 양성자의 질량보다 무려 14,000배나 큰 충돌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온도는 태양의 중심보다 무려 10만 배나 더 뜨거워지는데요. 바로 이때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 그 영국의 저명한 우주학자이자 전 영국 왕립학회장인 마틴 리스경이 입자가속기에 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공개했는데요. 만약에 입자가속기 실험이 잘못된다면 이 지구가 지름 100m짜리 부채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100m. 아니 지구 생각하다 100m 얘기하니까 진짜 작게 느껴지네요. 너무 작죠. 네. 아니 블랙홀이라는 게 시간도 빨아들이고 빛도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니까 무섭네요. 지구의 신비와 자연을 탐사하는 유명 과학 전문 채널에서요. 2010년 한 다큐멘터리가 방송되면서 전 세계에 충격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누구죠? 다큐지? 만약 이것이 멈춘다면 세계 각지에서는 홍수와 지진이 일어나고 1년 내내 봄, 가을 없이 영상 50도가 넘는 여름 혹은 영하 50도 이하에 달하는 겨울이 계속되는 등 정말 상상하지 못한 끔찍한 재앙이 일어난다는데요. 대체 그게 뭐냐? 바로 지구가 멈췄을 때입니다. 우리 지구는 23.5도로 기울어진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자연의 섭리 때문에 태양의 열을 받는 위치와 면적이 달라지고 선선하거나 덥거나 춥거나 하는 계절이 생기는 건데요. 그런데요, 만약 지구의 자전속도가 서서히 느려지다가 결국 멈춰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먼저 지구 전체의 지형이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지구의 자전력이 바다를 적도 부근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 이 지구가 자전을 서서히 멈추게 되면 적도 지역의 바닷물들을 잡아두는 원심력이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극지방으로 바닷물이 몰리게 되겠죠. 영국과 유럽 대륙 사이에 바닷물이 쭉 빠져 이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싹 잠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완전 지구온난화가 급격히 빨라지겠네. 거기서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북극 지방에 몰렸던 바닷물들은 넘치고 다시 불어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데요. 그러면 영국,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까지도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바닷물에 잠기며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죠. 아, 바닷물에 잠긴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바닷물에 엄청난 양이 움직이는 속도가 있으니까 쓰나미 저리 가라네요. 끔찍한 멸망 시나리오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구의 자전을 따라 일정하게 회전했던 핵, 멘틀, 지각들이 각각 다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이게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 그 과정에서 지각의 균열이 일어나 세계 각지에서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고 홍수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재난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섬세한 우주의 조화로 살아나 숨쉬는 지구. 지구의 숨이 멈추고 완벽한 균형이 깨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19일 전기자님 특종에서 태양이 우리 지구의 근본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죠. 그 태양이 넘치는 에너지로 지구를 역으로 공격하고 있기도 한데요. 태양 폭풍 같은 얘기인가요? 태양이 암을 유발하는 방사선과 자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지구에는 오존층이 있습니다. 네네. 산소 원자 3개로 구성된 이 오존의 분자가 지상으로부터 25에서 30km 높이의 성층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요. 이 오존은 태양으로부터 전달되는 자외선 중 약 95에서 99%를 흡수하면서 우리가 직접 자외선을 쐬지 않게 해주는 뭐 지구의 보호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2020년 현재 남극은 서울시 면적의 1.5배인 1,000제곱킬로미터의 오존층이 사라졌고요. 뿐만 아니라 칠레와 아르헨티나 남부,
호주 등 전 세계 오존층이 파괴되며 지구의 보호막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헤어스프레이 그런데 들어가는 프레온가스가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요새는 사실 프레온가스를 좀 많이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괴되고 있는 뭐 원인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은 프레온가스의 대체제로 쓰이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프라이팬 코팅제나 각종 냉매에 쓰이는 화합물, 클로로포름에 염소 성분이 있는데 이 염소 원자 하나가 무려 약 10만 개의 오존을 파괴해 오존층을 없애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밖에도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 등 환경오염을 통해서도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오존층이 파괴된다면 우리 인간 또 생태계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될까요? 인간의 DNA, 핵산, 이 단백질은요,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존층이 파괴되어 지구에 그대로 자외선이 쏘여진다면 흔하게는 눈의 결막염, 또 백내장과 같은 안과 질환이나 피부가 붉게 변하는 홍반. 그런데 이 홍반도 악성 홍반이면 이게 결국엔 피부암 같은 희귀암으로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호주 지역은 호주 보건복지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2016년에만 무려 약 1,800명이 피부암으로 사망했다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호주는 그렇게 그 선크림도 많이 바르고 좀 긴팔 많이 입고 선글라스 꼭 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존층 파괴가 심한 남극과 북극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암 발생률이 지난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존층 파괴는 동식물 등 생태계까지도 위협하는데요. 자외선 때문에 꽃들은 개화하지 못해 말라 죽고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감소해 생태계 먹이 사슬의 균형이 깨지면 네. 어류 또 동물들의 멸종을 초래. 그리고 이 모든 건 결국 인류의 멸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것은요. 우리 인류의 생존도 파괴된다는 거예요. 지구의 보호막, 여러분 꼭 지켜내야겠습니다. 2020년 5월, 물의 흐름과 특성을 연구하는 수문학자를 비롯해 지질학자 등 과학자들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기온이 상승해 알래스카의 얼음이 녹으면 산사태로 프린스 윌리엄 해협은 초토화될 겁니다. 200여 개의 섬과 빙하로 이루어진 자연 생태계 보호구이자 관광지, 알래스카 프린스 윌리엄 해협. 그런데 과학자들의 시뮬레이션 결과 최소 1년에서 20년 사이에 가파른 경사에 있던 얼음이 녹으면서 약 5억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토사가 함께 쓸려 내려가는 산사태가 발생. 그리고 이 산사태로 녹은 얼음과 토사물이 바다를 덮쳐서요. 그 충격으로 수백 미터의 메가쓰나미가 발생해 알래스카의 항구 도시 휘티어 지역을 단 20분 만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얼음이 녹는다는 게 그냥 해수면만 올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19세기경 산업화 시기 이전에 비해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1도가 상승했고요. 그러면서 남극과 알래스카, 그린란드 등 전 세계 빙하가 녹으며 바닷물이 돼 5년 사이 지구의 해수면은 약 5mm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속 이렇게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면 지구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바닷물이 늘어나 해수면이 상승하면 바닷물의 무게가 늘면서 그 압력으로 해저 아래 지각판들을 자극. 그러면 그 자극으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지진의 충격으로 해일과 쓰나미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뭐 나비 효과잖아요. 이게 얼음이 녹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인류의 또 다른 재앙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요. 홍수와 해일, 쓰나미로만 그치지 않는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의 해수면이 약 1m 상승할 경우에는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 일본 도쿄 등 세계 유명 명소들이 소몰되며 초토화. 세계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진짜 끔찍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요? 지표면 고도 데이터를 연구하는 미국 셔틀 레이더 지형 미션 시스템에 따르면 지구의 해수면이 1m 상승할 경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인천, 경기도 일대, 부산 일부 지역이 초토화, 항구와 공항을 비롯한 교통통신수단 등 전 산업이 마비될 뿐 아니라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며 국가 전체가 무너지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아유, 말씀하시는 게 일어난다면 정말 끔찍해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2011년 미 국방부에서 총 31쪽 분량의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의 이름은 코드명 코넙 8888. 자, 그런데 이 내용이 공개되자 정말 수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무슨 작전 같은 건가요? 자, 코드명 코넙 8888의 정체. 바로 좀비로부터 시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매뉴얼이었습니다. 아니, 좀비는? 아, 좀비요? 좀비는 아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다 네. 겁에 질렸는데 좀비는 가상 창조물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실제로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고 군 작전까지 있다는 거예요. 에이, 지난주에 저희가 외계인도 대비한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아, 외계인이 좀비보다는 외계... 있을 것 같아. 외계인은 있지, 이 사람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그래요. 진지하게 실제로 나온 문서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매뉴얼을 보시면요. 미 국방부에서는 좀비를 바이러스 감염, 방사능, 외계 생명체 등 8종류로 분류한 뒤에요. 준비태세인 작전 0단계부터 비상사태 선포, 좀비 공격과 제압,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구 단계까지 총 6단계의 행동 지침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아유, 자세하게도 만들었네요. 이게 그냥 그 막연한 상상이 아니네요. 그러게. 이 정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준비하는 거 보면. 정말 그 의구심이 들만한 게 미 국방부뿐만 아니라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좀비 관련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공식 홈페이지에 좀비 대량 발생 시 대비책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어머머. 자, 이 매뉴얼에는 좀비에 물렸을 때를 대비한 가정용 구급 키트 리스트뿐만 아니라 임시대피소에 관련된 내용까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게 봐봐요. 지금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질병통제예방센터하고 국방부에서 마련을 했다면서요. 네. 그 좀비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참 정말 저 국비로 저런 연구를 쓸데없이 했을 건 아닐 거고. 미국 국방부에서 좀비가 없다면 이런 연구 했겠습니까? 안 했겠지. 그러니까. 2017년 영국의 한 대학에서 가상으로 좀비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연구했는데요. 그리고 연구 결과, 놀라지 마십시오. 자, 좀비에 물린 사람이 90%의 확률로 전염이 되고 한 좀비가 하루에 최소 한 명씩 감염시킨다는 가설을 전제로 했을 때 불과 100일 후에 이 지구상에서 단 300명의 인간만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비 떼가 번지기 시작하면 100일 안에 우리 인류가 절멸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진짜 끔찍하다. 진짜 영화 시나리오 같다. 하루에 한 명 문다고 가정한 거예요. 한 명만 물겠냐고. 그러니까. 닥친들 물어뜯잖아요. 그렇습니다. 와. 좀비 떼로 인해 인류가 멸망하는 최악의 재앙 시나리오. 부디 영화 속, 드라마 속에서만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한 스피커, 청소기, 세탁기 등 가전은 물론 자동차에도 탑재되어 있는 요것. 바로 AI, 인공지능인데요. 아, 요새 진짜 AI 없는 제품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AI 시대가 오는 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기만 할까요? 만약 누군가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이거 공포스럽긴 해요. 인공지능은 우리 통제를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인공지능을 두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죠.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비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역시 인공지능 개발은 악마를 소환하는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의 지배 아래 끔찍한 인간 청소를 자행하는 세상, 영화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영화는 정말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무섭지 않아요? 사실은 액션처럼 그려서 그렇지 되게 무서운 내용이에요. 무서운 그런데 사실상 인공지능 무기는 미래가 아닌 현 시대에도 계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러시아는 정찰 및 군사시설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군사 무인 로봇 기갑 차량 플랫폼 M을 개발해 선보였는데 아, 무섭다. 이 무기가 무인으로 사격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군사 강국 미국에서는 신형 장거리 대한미사일에 인공지능을 탑재했는데 이 미사일은 적 함정을 향해 날아가다가 공격 목표가 바뀌거나 적국의 요격 미사일을 피해야 될 경우 이걸 인공지능 기술로 자체 비행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뿐만 아니라 이 인공지능 무기들이 실제 전투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투용 로봇 플랫폼 M을 시리아 내전 현장에 투입하기도 했고요. 미국은 중동 테러 조직 알카에다와 IS 소탕 작전을 벌일 때 MQ-1 프레데터나 MQ-9 리퍼와 같은 무인 공격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실제로도 지금 벌써 투입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이 우려가 꼭 영화 속에서만 있는 일들은 아닌 거예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17년 일론 머스크 회장은 본인의 SNS에 인공지능의 안전성을 반드시 걱정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핵보다 훨씬 위험하다. 라고 올리며 경고를 했고요. 더불어 116명의 AI 로봇 기업 대표와 살상용 로봇 무기 개발 금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UN에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많은 이들도 인공지능이 인명을 살상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인공지능 무기 경쟁은 곧 인류 파멸이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그리는 지구는 황폐화 그 자체죠. 거대한 모래폭풍에 휩쓸고 간 도시는 온통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인들의 폐 건강을 위협하며 인류의 멸망까지 야기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끔찍한 사태가 진짜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미세먼지는 정말 소리 없는 살인마잖아요. 맞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다 폐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미 미세먼지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재난 위기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전 세계 도시 인구의 80%가 심각한 대기오염에 노출돼 있습니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매년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무려 약 879만 명. 심지어 오는 2050년이면 대기오염 피해 사망자는 두 배로 불어날 거라고 합니다. 어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자가 이렇게 뭐 몇백만 명까지 될 줄 몰랐어요. 네.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미세먼지가 호흡기를 거쳐서 폐뿐만이 아니라 이 혈관들에게까지도 침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체 곳곳에 염증이 생기면 심장과 뇌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켜 암, 뇌졸중, 치매를 유발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런데요. 소리 없는 살인마 같은 이 미세먼지는 인류뿐 아니라 생태계에도 극심한 피해를 끼칩니다.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식물의 잎에 달라붙으면 광합성 기능을 하는 잎의 기공을 막아서 식물의 성장을 지연시키고요. 또 미세먼지 속의 이산화황, 이산화질소는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데 산성화된 토양과 물은 산림과 농작물에 큰 피해를 유발. 인류의 식량난까지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전 세계적인 뭐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자연 전체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이 끔찍한 사태는 이미 현재 진행형입니다. 2019년 UN 생물다양성과학기구에서 2016년까지 대기오염으로 인해 가축 종류 중에 9%가 멸종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멸종? 향후 수십 년 이내 양서류의 44%, 포유류의 33%가 대기오염으로 멸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오염만으로 저렇게 많이 멸종한다고요? 네. 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생태계 균형 깨지는 거는 막을 수 없겠네요. 시간 문제네요. 큰일이다. 이 미세먼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인류는, 아니 이 지구는 결코 숨쉴 수 없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종식될 거며 빨리 어떻게 좀 진정이 될까를 막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5월 한 논문의 사전 공개 사이트에 충격과 공포 그 자체인 한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를 비롯해 캐나다 유수의 대학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생물정보학적 분석 결과를 담은 이 논문에 따르면요. 어쩌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바이러스가 섞인 최악의 바이러스 X가 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코로나19도 못 잡았는데 지금 새로운 괴물 바이러스라니. 그리고 이 연구팀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코로나19와 메르스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서 이 두 바이러스의 결합에 대한 가능성을 염려했는데요. 이제 만나지 마라. 이 두 바이러스의 재조합으로 인한 바이러스 X가 두려운 이유.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치사율과 전파력이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메르스의 경우에는 최대 치사율이 무려 37%지만 확진자 한 명이 바이러스를 옮긴 사람 수, 그러니까 재생산 지수는 0.9명으로 전파력은 낮았고요. 반면 코로나19는요, 잠정 집계된 재생산 지수는 3.15명으로 강한 전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바이러스의 치명점들이 더해지면 그 위력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파력도 높고 치사율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최악의 바이러스 X가 나타난다면 단 3개월 만에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00만 명에 이르고 이때 사망자는 최대 37만 명에 달할 겁니다. 진짜 그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절대 뭐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더 답답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실제로 2003년에 유행한 급성 중증 호흡기 증후군 사스도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조합의 산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바이러스의 등장이 불가능한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건데요. 그리고 말이죠. 또 다른 문제는 이 재조합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변이 또한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백신이 개발되기도 전에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고 이제는 변종이란 말이 너무 무서워요. 맞아요. 진짜 공포는 아직 최악의 바이러스 X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10년 미국의 대표 소프트웨어 회사 M사의 전 CEO 빌 게이츠가 한 강연에서 밝힌 충격적인 발표. 내 평생의 소원은 인구를 줄이는 백신을 개발하는 겁니다. 좀 충격적인 발언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되거든요. 그동안 수차례 인구 감축론을 주장한 빌 게이츠, 그 이유가 무엇이냐? UN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인구는 약 77억 명이지만요. 2050년이 되면 무려 약 97억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바로 지구 인구 정원 초과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지구에서 생활할 수 있는 최대 인구수는 불과 약 80억 명으로 머지않아 인류는 이 지구상에서 정원 초과, 그 뒤 결국 인류 멸망이라는 대혼란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인구가 늘어난다고 인류가 멸망한다. 이거 좀 비약 아닙니까? 좀 의아하게 느껴질 네. 수도 있는데요. 약간 모순이잖아요. 네. 인구는 늘어나는데 인구 멸망한다. 네. 이게 동시에 성립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좀 더 들어보시죠. 세계자원연구소에 의하면 전 세계의 25%가 이미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고 하고요. 물. UN 세계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억 2,400만 명의 사람이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서요. 불과 30년 뒤인 2050년이면 전 세계가 대규모 식량난에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먹을 게 넘쳐나서 식량난이라는 게 와닿질 않거든요. 사실 불균형이 심각한 거죠. 자, 그리고 뭐 식량난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가 증가할수록 인간이 먹고 쓰고 버리는 쓰레기가 증가, 바다와 땅속 깊이 버려져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요. 지구의 대지가 넓다 해도 정작 인류가 살 수 있는 사막화되지 않은 비옥한 땅은 한정적이라서요. 인구가 증가하면 그 좁은 땅덩어리가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인류가 삶의 터전을 만들겠다고 얼마 남지 않은 삼림마저 무자비하게 개간하는 것 또한 문제. 삼림이 배출하던 산소의 양이 줄어드는데 오히려 각종 산업시설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해 이는 기후변화를 초래. 이 땅의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해 인류의 식량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을 야기하는 겁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이제 환경도 파괴될 거고 지구가 이제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결국에는 뭐 식량이 부족해지고 결국 부메랑처럼 다시 우리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러운 빙하기로 얼어붙은 지구에서 살아남은 인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설국열차. 자, 그런데 만약 영화처럼 빙하기가 현실이 된다면 지구와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빙하기란 지구의 기온이 하강하여 남극과 북극, 대륙, 산 정상 등의 얼음층이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2도에서 5도 정도 하락할 경우를 빙하기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는 약 10만 년을 주기로 20번 이상의 빙하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오늘 쓸 지구 멸망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다소 극단적이지만 만약 한 달, 아니 일주일 만에 갑자기 빙하기가 닥친다면 지구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입니다. 아, 오늘 뭐 너무 끔찍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네. 예,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들어야 되겠네요.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인 15도에서 약 8도만 하락해도요. 남극 대륙은 물론 적도를 제외한 전 세계가 눈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북극, 캐나다, 미국 등을 포함해 지구 표면의 약 30%가 빙산처럼 결빙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그보다도 더 낮은 온도의 빙하기가 급속도로 찾아온다면요. 영화 투모로우처럼 거의 모든 지구는 빙하로 꽁꽁 얼 것입니다. 인류가 만든 항공, 철도 등 수많은 기술 역시 다 얼어붙어서 무용지물이 되고요. 극심한 추위에 적응하지 못해 감자와 옥수수 등 농작물과 식물들이 얼어붙으며 멸종. 그러면 식물을 먹는 채식동물들도 굶어 죽고요. 결국은 먹이 사슬에 따라 우리 인간들이 먹을 것도 사라지게 되겠죠. 무엇보다 지금처럼 숨을 자유롭게 쉬지 못할 겁니다. 직접 공기를 들이마셨다가는 폐와 호흡기관까지도 다 얼어붙을 테니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도 다 그 빙하가 있다면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 같은 일이 직접 벌어진다면 너무 끔찍하네요. 자, 그런데 아예 빙하기가 계속된다면요. 정말 운이 좋아야 선택받은 자들만이 영화 설국열차처럼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단백질 블록만 먹으면서 말이죠. 야, 설국열차를 볼 때 그 송강호나 이런 분들이 좀 불쌍하게 느껴졌었는데 사실 꼬리칸도 그렇다면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이었는데 그렇죠. 네. 인류의 역사 문명까지 다 꽁꽁 얼릴 수도 있는 빙하기. 최악의 멸망 시나리오에 그치길 영화 속 재앙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류를 구원할 현실판 인터스텔라가 등장했습니다. 현실판 인터스텔라요? 아니 그렇게 새로운 행성을 찾는 게 가능한 거예요? 2016년 4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기자회견. 이 자리에 참석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요. The limit that confronts us now is the great void between us and the stars. But now we can transcend it. With light beams, light sails, and the lightest spacecraft ever built, we can launch a mission to Alpha Centauri within a generation. 라며 이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입니다. 미래에 인류가 지구를 떠나야 할 상황에 대비해 브레이크스루, 즉 돌파구를 찾기 위한 프로젝트인데요. 아, 이거 진짜 놀라운 얘기인데. 아, 그럼 이 프로젝트가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는요, 초소형 우주선 무려 약 1,000개를 쏘아 올려서 우주를 탐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선이 우주 궤도에 다다르면 초소형 우주선의 돛이 확 펼쳐지는데요. 바로 이때 지구에서 강력한 레이저를 쏘아서 우주선에 가속을 붙여주는 것이죠. 뭐 아무래도 이제 탐사선, 우주선이 1,000개나 되니까 여기서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돼요. 네. 워낙 이 방대한 규모의 프로젝트라서. 그렇죠. 한 개라도 찾으면 좋긴 하겠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초소형 우주선들의 목적지가 어디냐.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 4.37광년. 약 40조 킬로미터 떨어진 알파 센타우리인데요. 현재 우주기술로는 알파 센타우리에 가려면 수만 년이 소요가 되지만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의 초소형 우주선은 말이죠. 2만 년도 아닌 약 2, 30년 만에 무려 수천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알파 센타우리에 도달할 거라고 전망됩니다. 그 다음 이 수천 개의 초소형 우주선들은 알파 센타우리에 있는 행성을 조사한 뒤에 이 자료를 지구로 전송해 주는 것이죠. 왜냐?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해서죠. 아, 제2의 지구. 아, 과학자들은 미래를 예측해서 대비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프로젝트까지 추진을 하는 거 보면 아 정말 우리가 진짜 위기인가. 영화처럼 지구를 떠나는 일이 언제는 발생을 할 거다라고 예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스티븐 호킹 박사의 예언처럼 정말 어쩔 수 없이 인류가 지구를 떠나야 할 날이 다가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부디 인류를 구원할 해답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최초로 민간 유인 우주 왕복선 발사에 성공한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B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It's eventually history suggests there will be some
some people say event. The alternative is to become a space-faring civilization and a multi-planet species, which I hope you would agree that is the right way to go. 자, 그 이유. 과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구의 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인류의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 자원인 화석 연료가 불과 50년 뒤면 고갈될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날로 심각해지는 극심한 환경 오염 역시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한 예로 인도에서는 환경 오염 때문에 연간 약 230만 명이 기대 수명보다 일찍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야, 너무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정말 그 제2의 지구는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놓지 않으면 뭐 당장 다치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구인들이 숨 쉴 수 있는 제2의 지구 찾기 프로젝트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구인들을 구원할 제2의 지구 후보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후보는요. 2016년에 발견된 프록시마 B. 이 행성을 지구인들의 이주지 후보 1순위로 꼽은 이유는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중 태양과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이점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단단한 암석으로 구성된 지표면에는 생명체의 필수 조건, 액체 상태에 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행성의 모성인 프록시마 켄타우리가 태양보다 온도가 훨씬 낮고 빛도 1000배가량 약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다행이다. 마실 물은 구할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가 정말 희망적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존재하는 가능성도 그만큼 높을 거고. 그렇죠. 물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산소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죠. 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후보입니다. 역시 나사가 강력히 밀고 있는 후보인데요. 2018년 나사가 발견한 행성 케플러 1649C입니다. 네, 행성의 크기도 지구와 비슷한 1.06배. 사이즈 비슷하대. 비슷하네. 비슷하죠. 게다가 다른 행성들과 달리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이 지구와 비교했을 때 75% 정도 돼서요. 표면의 온도 역시 지구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적정한 것 같은데 지구 약간 쌍둥이 느낌 같은 느낌. 크기도 비슷하고. 네. 앞으로도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한 우주 연구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린 제2의 지구 찾기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세계가 파멸하는 날, 이른바 아포칼립스를 대비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뉴햄프셔주에 사는 알렉스 메이슨.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그의 나이는 19살입니다. 19살 메이슨은 8년 전인 11살부터 지구 종말에 대비해왔습니다. 자, 2012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재해 뉴스를 접하며 문득 섬뜩한 생각이 든 건데요. 요한 계시록에 있는 심판의 날이 가까워진 게 틀림없어. 이후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명 지구 종말 대비 프로젝트에 돌입한 메이슨. 근데 무슨 마음인지는 알 것 같네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걸 접하면 벌컥 겁이 나죠. 그 거대한 자연재해나 핵전쟁 위기 뉴스 보면은 두려움이 들어요. 어른들도. 네.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더 크죠. 그렇죠. 자, 그럼 메이슨이 무려 8년간 준비해온 지구 종말 대비 프로젝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메이슨이 정말 한 몸처럼 언제나 어디든 메고 다니는 배낭이 있는데요. 이 배낭에는 쌀, 통조림 등 비상 식량뿐만 아니라요. 혹시 모를 부상에 대처할 수 있는 구급 용품이 갖춰져 있고요. 자연재해로 집을 잃었을 때를 대비한 임시 대피소 설치 방법과 숲에서 식량을 구하는 기술을 연마. 또 실전처럼 정기적으로 숲에서 밤을 보내면서 생존 기술을 높이기 위한 훈련까지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메이슨 외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 종말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구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들을 일명 프레퍼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인별그램에 프레퍼를 검색하면 무려 40만 개 이상의 피드가 올라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프레퍼족들은 서로 너튜브, SNS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혹시나 모를 재난이나 지구 종말에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많았다는 게 더 놀랍네요. 우리보다 더 현실로 느끼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재앙으로부터 수십, 수백, 아니 수천 명을 구원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일명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 불리는 벙커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미국의 비보비 X 포인트.
그 어떤 재난, 재앙에도 끄떡없이 무려 약 5천 명을 구원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벙커 마을입니다. 벙커 마을이요? 5천 명을 수용한다고요?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에 위치한 비보피 엑스포인트는요, 무려 575개 벙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967년까지 미 육군의 폭발물, 탄약 등을 저장하던 군용 창고를 2016년 세계적인 벙커 제작 업체에서 매입, 이후 최대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벙커 마을로 개조를 한 겁니다. 폭발물을 보관하는 군용 창고면 뭐 안전성 면에서 믿음이 가네요. 네, 뭔가 터지면 절대 안 되는군요. 떨어지더라도 안전한 네. 거죠. 575개 각 벙커는 물, 가스 등의 투과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와 강철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핵폭발, 생화학무기, 강력한 지진에도 끄떡없다고 하고요. 우와. 또 넘사벽 스펙이 또 있는데 예를 들면 폭탄 100톤이 터지면 네. 500m의 콘크리트 건물 절반이 초토화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위력의 2배 이상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벙커에는 5,000명의 사람들이 무려 1년간 문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생존 가능하도록 식량뿐 아니라 의료시설 등 생활요건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안락한 곳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미래 인류가 생존을 위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 중 하나, 바로 식량난. 아, 식량난. 네. 지금도 뭐 전 세계가 식량 전쟁 중이고 러시아에서는 흉작이 들었을 때 그 정부에서 밀 수출을 금지해서 그 밀을 수입하던 이집트가 큰 타격을 받기도 했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원초적인 문제, 전 세계 식량난을 해결할 대안을 꼽는 게 바로 대체식품, 인공식량인데요. 그렇죠. 저희도 뭐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 네. 네. 지구 환경을 위한 착한 먹거리로 토마토 참치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밀 원본이고요. 제작진이 저에게 많이 먹였죠. 곤충을 이용한 식량들도. 동물과 환경보호를 위해 외쳤던 그 인공식량이 결국은 인류의 대체 미래 식량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요, 인공식량 산업이 급성장 중입니다. 영국의 한 경제전문지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의 식량 관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액이 3년 사이 무려 30배 가까이 증가. 오. 연간 약 6조 2,9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미래 식량인데도. 네. 그만큼 개발 가치가 있으니까 또 거액을 투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의 아이푸드 회사에서는요, 밀과 감자, 단백질, 콩의 뿌리 등을 이용해 햄이라 불리는 인조고기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인공식량인 햄을 지난해 글로벌 패스트푸드 브랜드 버거왕 신제품 버거의 패티로 공급해 일명 고기 없는 패티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반응이 꽤 좋았다고 합니다. 이거 먹어보고 싶은데. 이게 그냥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인류 식량난을 위해서 개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큰 공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큰 혜택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인조고기 개발이 식량난뿐 아니라 환경보호에도 앞장서는 이유. 소 한 마리가 1년 동안 내뿜는 온실가스가요. 무려 약 47kg입니다. 이는 자동차가 1년 동안 발생시킨 온실가스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우. 그리고 이제 농업이나 이렇게 이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인류가 단지 고기를 얻기 위해 사육되는 그렇죠. 소의 숫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줄여야 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거기다 일반적으로 가축을 길러 도축하기까지 필요한 토지와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인조 고기를 생산할 때는 일반 가축보다 물은 13%, 토지는 약 4%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거의 없네. 그러니까 식량난, 친환경 이게 다 하나의 연결고리인데요. 그런 면에서 인조 고기가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고기를 키우기 위해서 먹이는 곡물의 수도 엄청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따지자면 이 혜택이 매우 큰 거죠. 자, 그리고요. 대체 식량의 한 축을 인조 고기가 맡고 있다면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게 또 있죠. 식용 곤충이지요. 밀웜. 밀웜. 자, 아시다시피 식용 곤충은 좁은 공간 그리고 적은 양의 사료로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단백질이라 그야말로 가성비 갑입니다. 식용 귀뚜라미도 생산하고 이 귀뚜라미 분말을 활용해 시리얼이나 쿠키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름 제가 먹으면서 그 맛에 약간 중독성을 느꼈거든요. 곤충 매니아가 됐죠.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인류의 식량 위기를 타파할 단백질 혁명.
대체 식품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앞으로도 쭉 필요할 겁니다.